최근에 성우이발관의 사례가 되게 안타까워요. 어. 만리동고개에 있는데 제가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이발사 아저씨를 주인공으로 해서 MBC 에브리원인가? 그분 모시고 가서 스페인 가서 방송 프로그램 만든 적이 있어요. 아. 한국의 이발, 이미용 기술에 대해서 스페인 시골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데. 지난주가 이번 주에 기사 돼서 많이 돌았어요. 을지로에 그 계속 살고 계신 뭐 철공서가 됐든 면치 예작소에 계신 분들이 이게 뭐 이렇게 되면서 외부 애들이 뭐 더 어지럽혀서 더 힘들다. 뭐 그런 얘기가 써 있어서 이게 잘못된 도시 재생의 사례 아니냐. 그래서 갑론을박이 있어요, 지금. 기사에 보면 뭐 젊은 애들이 와서 뭐 담배 피고 여기서 뭐 더러워지고 하는 어떤 공중도덕의 문제도 나오지만 그렇게 외부 사람들이 유입돼서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고 카페 가고 하는 것과 거기에 터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지저분했지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임대료만 올랐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저는 그 기사를 유심히 읽으면서 야 이게 먹고 살기 힘들어졌는데 그 이유가 우리 하는 일과 새로 유입되는 젊은 애들이 연결이 안 된다. 이건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애들이 와서 뭐 쓰레기도 많고 그건 이제 공중노동 차원에서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임대료도 올랐고라고 얘기해요. 임대료를 올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여기서 내가 일을 하고 있어. 능동형이에요. 외부에서 젊은 애들이 오고 있어. 능동형이에요. 근데 임대료는 오른 거예요. 진짜 학습된 무력감 같은 건데 그러니까 임대료가 자동 올라간 게 아니잖아. 누구에 대해서 욕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되려면 그 지역이 그 경제활동을 하는 것과 연관되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익선동이든 뭐든 주로 뭐예요? 카페 이런 거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용히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외부인들 불러서 사진 찍고 시끄럽게 하는 게 싫다 뭐 이런 거거든요. 뉴트로 얘기하면서 지역 얘기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 실제로 거기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의 주된 활동이 뭔가와 연관성 있게 유입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그냥 뭐 벽화 그린다고 사람 와요 뭐 이런 식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저는 늘 주장하는 게 뉴타운 같은 거 하지 말고 리타운 하자. 이게 제 주장이거든요. 뉴타운 하지 말고 리타운 하자. 리타운 하자. 그 이발소를 원형 그대로 그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뉴트럴한 관점에서 보면 이 이발소가 가진 핵심 가치나 원형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한다면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해야 돼. 껍데기는 바꿔도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철학이나 원칙 없이 그냥 바꿔보니까 아쉬운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또 하나는 우리 추억에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과 별개로 그 추억을 현실로 살아가는 사람이 힘들 수 있는 거를 외면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추억 속에 이게 아름다워지고 그 사람도 힘들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기획 영화의 세 장을 연 분이 신철 사장님이세요. 신시내를 만들고 은행나무 침대 이런 거 기획도 하시고 전지현 나왔던 영화 유명한 거 뭐죠? 엽기적인 그녀. 엽기적인 그녀. 그분이 지금 이제 부천 판타스 영화제 조직위원장이신가 그래요. 황영도 거기 뭐 한 자리 블루무 가서 뭐 말씀 올리고 뭐 그 정도인데 돈 많이 들으셔서 주식회사 로버트 태권 V를 또 별도로 채웠어요. 그때 제가 브랜드 연구소장으로 영광스럽게 한 2, 3년 있었는데 물론 로버트 태권 V 컨텐츠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이 메가 로봇 이거 일본 거 베낀 거 아니냐. 베낀 거 맞아요. 그 욕하는 것도 충분히 감내해야 되는데 70년대 중반 우리나라 문화 수준이 그랬다는 것도 인정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91년에 나 태어나서 처음 일본 도쿄 가서 유통점 돌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다 우리가 베낀 거야. 포장도 똑같죠. 네, 물론 표절을 한 거 아니냐 뭐 거기에 대한 욕은 먹겠지만 사실은 앞서가는 감각이 있었어요. 거기 나중에 그 악역이었던 여자의 그 안드로이드 로봇이 있어요. 메리라고. 메리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걔가 사람이 돼. 맞아. 걔가 사람이 돼. 맞아. 그 안드로이드 사이보그 로봇이 사람의 어떤 휴머니티를 획득하는 거는 그 70년대 중반에 나온 만화 영화인데 그건 엄청난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 기억이 맞으면 그 76년인가 74년에 개봉을 했는데 31년 만에 개봉, 재개봉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레트로 마케팅인데 그때 이제 정광남 카피라이터하고 같이 영화 그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제 개인적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였어요. 뭐냐면 로봇 태권부를 저도 보긴 봤는데 아버지가 보지 말라고 그래서 혼나서 못 봤어요. 나중에 재개봉이 된 데 봤던 거라. 근데 로봇 태권브이를 모르는 놈은 아무도 없는데 실제로 로봇 태권브이를 극장에서 보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 봤다고 생각해. 봤다고 생각하죠. 그런 개념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정카피가 뽑은 헤드카피가 2007년 1월 집에 있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다예요. 에데콘 가서 봐라 이거지.
뭐 마당을 나온 암탉인가 그거 개봉하기 전까지는 국산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제일 많이 관객 동원했어요. 70만이었고 한 10여 년이 좀 넘은 거니까 그때 이제 레트로 마케팅에 약간의 조짐이 좀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로봇 태권브랜드 컨텐츠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원형 컨텐츠 말고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봇 태권브이를 장난감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액션 피규어로 만들 수 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까 할 때 오히려 매우 소장 가치가 높은 비싼 거로 만드는 게 오히려 결과도 잘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결국은 어릴 때 그거를 받았던 중년 이상이 사는 거니까.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둬서 미안하네. 로봇 태권브이 얘기 괜히 잘못했네. 끊었는데 저기 보이시죠? 로봇 태권브이. 로봇 태권브이 하니까 또 아버지하고 있었던 옛 추억 하나만 좀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도 좋아요. 자꾸 그 많이 편집하세요 이거는. 저희 아버지는 만화책도 책이다라고 훌륭하게 키우셨더만요. 네. 그 로봇 태권브이 하니까 떠오르는 게 어린이날 뭐 요럴 때쯤 되면 저희 아버지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사주셨어요. LP에. LP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이라고 하면 요즘 분들은 아마 들어간 노래만 생각할 거예요. 옛날에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는 거 뭐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오디오를 그대로 그렇죠. 담아놓은 거죠. 상영 시간보다는 짧지만 짧지만. 그래서 로봇 태권브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있어서 그거를 LP에 놓고 계속 돌려 들은 거예요. 노래 한번 해주세요. 달려라 달려 로봇이야 나라나라 그 작사 작곡한 게 최창건 선생님이고요. 노래를 부른 게 최호섭 씨. 라고 나중에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가면을 부른 친구죠. 다시 세월이 가면 얘기하시던 거 OST 끝.